대만 여행 꿀팁 1편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행의 꿀팁을 드리는 허니블링입니다. 오늘은 대만 꿀팁 시리즈 1탄! 대만 여행 숙소 팁을 알려드릴 거예요. 제가 직접 다녀온 숙소만 해도 10군데가 넘는데요. 직접 다녀온 프로 대만러가 추천하는 베스트 3 숙소, 그리고 숙소에서 인생사진 남기는 팁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볼게요. 베스트 1! 기지호텔! 접근성, 인테리어, 금액, 친절도까지 제가 다 모두 만점을 주고 싶은 호텔인데요. 대만 감성을 물씬 느낄 수 있는 디화지에라는 요즘 뜨는 대만의 거리에 위치해 있는 호텔이에요. 얀산 야시장까지 도보 5분 거리, 얀산 야시장보다 규모가 큰 닝샤야 야시장까지는 도보 17분 거리. 한강 같았던 이곳은 도보 7분 거리예요. 또 주변에 맛집도 정말 정말 많았는데요. 그 중에서 한 곳 소개를 해드리자면, 최근에 스트리트 파이터에서 깨끗 맛집으로 소개된 곳이 있어요. 그리고 도착했더니 정말 여기에만 줄이 정말 길었어요. 저희는 메밀전병 하나랑 그리고 쌀국수 하나를 먹었는데요. 정말 이게 현지 로컬 맛이 느껴지면서 진짜 맛있었거든요. 뭔가 처음 먹어보는 맛? 여러분들도 한번 가보시길 추천할게요. 숙소는 정말 믿기지 않는 가격인데요. 이 위치에 이 디자인에 1박에 125,900원이에요. 얼리 체크인은 안 됐고요. 체크인 시간은 15시부터 23시까지. 호텔 어메니티도 정말 훌륭했는데, 호텔 어메니티는 영상과 함께 여기 밑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식도 진짜 맛있었는데요. 일반식과 베지테리안식도 섬세하게 여쭤봐 주십니다. 인테리어, 이 영상 하나로 끝나죠. 대만 감성이 풍부한 이 호텔은 호텔 객실 내부뿐만 아니라 곳곳에 포토존이 너무 많았어요. 아쉬웠던 점은, 정말 제가 솔직하게 리뷰를 해보려고 하는데 정말 하나도 없었고요. 너무나 완벽했던 호텔이어서 1박은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숙소에서 인생사진 찍는 팁! 첫 번째! 아침에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너무 예뻐요. 그래서 창문에 있는 프레임에 맞춰서 꽃병과 함께 사진 찍으면 좀 동화 속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나오고, 두 번째! 객실뿐만 아니라 호텔 로비, 그리고 조식 식당, 엘리베이터 앞, 복도까지 너무나 예쁜 포토존이 많으니까 곳곳에서 꼭 인생사진 남겨오시길 바랄게요. 베스트 2! 지우펀 산징하우스! 여기는 묵으면서 아, 정말 지우펀에서는 1박을 해야겠구나 라고 절실히 느꼈던 곳인데요. 보통 지우펀을 여행을 할 때는 투어로 많이 가시거든요.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여유롭게 지우펀을 즐기지 못하고, 또 그 투어 하시는 분들이 시간대가 겹치다 보니까 지우펀이란 게 있는 건데요. 지우펀에 이쁜 곳이 이렇게나 많은데 지우펀으로 인해 사진 찍기가 어렵죠. 그치만 지우펀에서 1박을 하시면 이런 걱정이 없어집니다. 추가로 지우펀에서 1박을 꼭 해야 하는 이유, 바로 이 호텔 때문이었는데요. 위치가 정말 좋아요. 지우펀 하플 거리에서 도보로 4분 거리. 숙소 근처에는 다 하플이라서 모든 스팟들이 볼거리가 넘쳐나지만, 제가 카페 한 군데, 레스토랑 한 군데 추천해드릴게요. 지우펀이 노을이 정말 보랏빛으로 정말 예쁘기 때문에 우리가 밥을 먹으면서 노을을 감상하자 라고 해서 갔던 레스토랑인데요. 제 친구가 구글링을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한국인 리뷰 딱 한 군데를 봤는데, 여기가 동굴로 되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레스토랑 가는 입구라고는 인식을 하지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우펀에서 정말 유명한 카페가 있는데, 거기 바로 옆에 위치한 카페인데도 사람이 정말 한적하게 없고, 그리고 줄도 하나도 없었어요. 여기가 노을을 보기 정말 예쁘더라고요. 여기서 저희가 식단 때문에 계란 부추 마리를 먹었거든요. 대만에서 먹은 음식 중 가장 맛있었던 베스트 1이었어요. 새우 볶음밥도 진짜 맛있었습니다. 추천하는 카페
한 군데는 여기는 주인 아저씨가 정말 정말 친절했는데요. 와플은 평범했던 맛이었지만 여기 꽃잎 과일차가 정말 맛있었어요. 여기도 핫플에서는 가깝지만 많이 골목진 곳에 있어서 사람들이 모르더라고요. 좀 한적하게 우리만 즐길 수 있는 즐거운 카페를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합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 이 호텔 1박 얼마인지 아세요? 저는 이 뷰가 너무 예뻐서 4인 기준의 방을 예약을 했는데요. 전 호텔보다 가격대는 높지만 4명에서 나누면 더 저렴해요. 여기에 조식이 무료로 포함되어 있고 객실도 정말 넓고 일단 그냥 무조건 사진 찍어도 인생사진이 나와서 베스트 2로 뽑았습니다. 여기도 얼리 체크인은 안 됐고요. 체크인 시간은 3시 30분부터 6시 30분까지였습니다. 특히나 이 조식이 무료인데 현지 대만 가정식을 먹는 기분이고 저희가 또 식단을 하러 갔었는데 되게 건강하게 나와서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인테리어는 제가 여태까지 가본 호텔 객실 중에 가장 예뻤어요. 전 세 개를 통틀어서요. 진짜 예뻤어요. 5층까지 있는 센스와 그리고 욕조에서 지우펑 풍경이 모두 보이는 그런 곳을 담을 수가 있어서 인테리어로는 단연코 1위인 것 같습니다. 아쉬웠던 점은 택시가 이 호텔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희는 우버에 위치를 찍고 이동을 했는데 택시기사 아저씨가 잘 못 찾으셨는지 입구에서 내려서 짐을 끌고 가면서 숙소까지 이동을 했거든요. 그래도 이제 짐을 끌고 이동하는 동안 뭐 여러가지 길거리 음식이라든지 볼거리가 있어서 뭐 눈은 행복했지만 이게 팔이 너무 아팠어요. 근데 돌아가는 날 보니까 택시가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우버 기사님에 따라서 못 들어갈 수 있는 확률도 있다는 점, 이게 조금 아쉬웠어요. 그럼 숙소에서 인생사진 찍는 팁! 통창의 배경과 함께 사진을 찍어보세요. 지우펑 풍경과 호텔의 인테리어가 너무 조화롭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특히나 이 욕조에서 사진을 찍는 게 정말 예쁘게 나오는데요. 찍는 순간에는 조금 창피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인생사진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잠깐 창피하고 후사각 남깁시다. 두 번째, 로비에 대만스러운 인테리어 용품까지 준비를 해놓았더라고요. 필름 카메라, 돋보기 등등 이렇게 소품을 활용해서 찍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로 추천하는 대만 숙소, 시니 로프트! 하루쯤은 리얼 대만을 느끼고 싶지 않으신가요? 대만 현지 분위기를 느끼고 싶은 분들, 가족 단위로 여행 온 분들, 그리고 친구들 다 같이서 여행 온 분들께 강추하는 예비입니다. 대만 현지에서 직접 요리를 해먹는 기분 정말 짜릿했어요. 까르푸 매장이 정말 가깝게 있더라고요. 도보로 한 5분 정도? 여기 대형마트에서 쇼핑하고 현지에서 음식 먹기 딱 좋은 것 같고요. 숙소 근처에 대만 101 타워 야경을 바로 눈앞에서 볼 수 있고 운동까지 할 수 있는 성산이 가까워서 다녀왔는데 저는 갔던 대만 여행지 중에 가장 좋았습니다. 올라온 보람이 있어서 진짜 여기 잘 알아봤다. 금액은 1박 기준 평일에 195,000원. 근데 여기는 6명까지 들어갈 수 있는 독채를 빌리는 거라서 한 사람당 3만원 꼴 정도만 내시면 여기를 모두 다 본인 집처럼 여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얼리 체크인도 가능했고 제가 사정상 레이트 체크아웃을 부탁했는데도 흔쾌히 해주셨어요. 친절도도 제가 5점 만점에 5점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궁금한 게 있을 때마다 카톡을 드렸는데 정말 빨리 답장해주시고 그리고 친절하게 답변해주시더라고요. 이 에어비앤비는 객실은 총 3개, 화장실 2개, 부엌, 그리고 엘리베이터, 특히나 경비 아저씨가 정말 정말 너무 친절했습니다. 인테리어는
방을 정말 예쁘게 꾸며놓고 사는 친구네 집에 놀러간 기분이었어요. B&B를 이렇게 예쁘게 꾸며놓은 곳은 처음이었고 뭔가 대만 현지 분위기도 느낄 수 있어서 좋았어요. 약간 아쉬웠던 점은 부엌에 식기 도구나 조미료가 많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요리를 직접 해먹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한국에서 조미료 조금씩은 챙겨오시는 것을 추천해요. 그럼 여기도 숙소에서 인생사진 찍는 팁! 대만에서 직접 요리하는 모습과 그리고 요리가 완성된 다음에 야경과 창밖에 보이는 풍경과 함께 사진을 남겨보세요. 네, 추가 꿀팁으로는 대만 숙소 잘 선택하는 팁 알려드릴게요. 숙소 예약 사이트가 정말 많잖아요. 근데 다 똑같다고 생각하실 텐데 대만이나 아시아권을 여행하실 때는 이 네 글자만 기억하세요. 아시아요. 아시아요가 대만 회사기 때문에 아직 한국인들한테 발굴되지 않은 보물 같은 숙소들을 잘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대만 숙소에 특히나 강점이 있다는 거. 두 번째, 이 점이 정말 정말 좋았는데요. 한국어로 문의 요청이 가능해요. 그것도 카카오톡으로 편리하게 문의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른 사이트는 영어로 상담하거나 연락이 안 닿은 경우가 솔직히 많거든요. 근데 여기는 답변도 빠르고 한국어로 그리고 카카오톡으로 쉽게 하니까 의사소통이 일단 잘 돼서 너무 좋았습니다. 세 번째, 예약 조건에서 환불 불가 규정이 없어. 숙소마다 규정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의 숙소가 7일에서 14일 이전에만 취소를 하면 100% 환불이 되더라고요. 네 번째, 좀 저렴하고 가성비 좋은 숙소를 찾고 싶다 하시면은 정말 많이 나와져 있더라고요. 지금도 보시면 거의 대부분 5만원에서 10만원? 나눠서 내면 더 적게 들 수 있는 숙소들이 정말 많아서 그래서 선택의 폭도 넓었지만 가성비가 좋은 호텔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서 경비도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대만 숙소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올려봤어요. 제가 지난번에 대만 여행 총정리 영상을 올렸었는데 반응이 좋았고 숙소에 대한 문의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대만 여행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숙소를 정말 많은 곳을 경험을 해봤어서 이번에는 내가 좋았던 숙소를 한 세 가지 정도만 추려서 자세하게 알려드리면 좀 더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이 영상을 찍어봤는데요. 어때요? 도움이 좀 되셨을까요? 다음 시리즈물로는 제가 대만에서 길거리 음식이 정말 유명하잖아요. 또 제가 간식을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길거리 음식도 거의 한 50가지를 넘게 먹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길거리 음식 편, 그리고 세 번째로는 대만 여행에서 꼭 해봐야 할 10가지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대만 여행 꿀팁 시리즈물로 계속해서 나올 예정이니까 대만 여행 가실 분들 허니블릭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